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된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거든요. 저의 첫 솔로 앨범이기도 하고 팬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음악적인 면을 좋아하실까라는 것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피니트에서의 남우현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저 이번에 앨범에 되게 감성적인 노래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노래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쓸쓸하고 외롭고 또 감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담겨져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인 끄덕끄덕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별 후에 사실 쓸쓸함과 공허함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감성적으로 풀어낸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를 이렇게 타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통곡을 했거든요, 완전히. 근데 거기에 작가님께서 같이 타고 계셨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를 화면으로 작가님이 보시면서 같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작가님께도 전해졌구나라는 그런 뿌듯함? 네,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SNS 말고 전화도 해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인피니트만의 단체 그 방이 있어요.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의 티저 사진을 올려놓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너무 섹시한 거 아니냐, 너무 야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언제 나오냐, 음악방송 놀러 갈게,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라는 애정 어린 말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버팀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번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멤버들이 힘을 많이 줘가지고 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첫 솔로 앨범 라이트는 사실 팬 여러분들을 위한 앨범이기 때문에 네, 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열심히 제가 작업하고 또 노력해가지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실까 곰곰이 많은 생각도 해서 담아낸 앨범이니까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6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저의 솔로 앨범을 응원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첫 솔로 앨범 끄덕끄덕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년 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